소상공인의 경기 회복과 ESG 경영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산학연 협력 체계가 구축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 디지털 ESG 경영 지원 상생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어제 오후 서울 마포드림 스퀘어에서 개최했습니다. 협약 시에는 소진공과 경기연구원, 신구대, 패션그룹 형지, 한국기술교육대와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 기술 도입 기업 벤치마킹을 통한 소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과 소공인의 교육 훈련 취창업 연계 지원 및 협업 일감 나누기 추진, 그리고 소공인 직접지 특화 정책 연구를 통한 활성화 기반 조성 등 각 기관의 고유 사업을 기반으로 소공인 협업 사업을 발굴,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공인 640만 중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36만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디지털로의 전환,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조업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세계적인 ESG 경영 요구에 소공인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소공인 역량을 제고하고 윤리 경영과 공정거래, 환경 경영과 업체 간 상생 협력, 지역사회 발전 등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미래 비전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